엄마가 집에서 떡볶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어? 민지야! 어? 벌써 밖에 어? 나와 있었네? 누구야? 아, 인사해 자두야. 누비라고 피아노 학원 친구야. 나 오늘은 학원으로 바로 가봐야 돼서. 어쩔 수 없지. 그럼 학원까지만 같이 가자. 어쩌지? 우리 같이 자전거 타고 갈 건데. 빨리 가자, 민지야. 이러다 지각하겠어. 그래. 자두야, 정말 미안해. 나 오늘은 먼저 가볼게. 그럼 떡볶이는? 학원 끝나고 갈 수 있으면 갈게. 뭐야, 저 애는? 오씨, 응? 학원 끝날 시간 지났는데. 여보세요? 민징이? 자두야, 아직까지 나 기다린 건 아니지? 나 아직 학원인데 누리가 콩쿨 대회 나간다고 연습하는 거 봐달래서. 민지야, 어? 선생님이 전화 끊고 빨리 오라셔.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자두야. 내일 보자. 어?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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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뚝뚝거려? 민지야! 뭐해? 꺼내진 전화 들고? 바보. 피아노 콩쿨? 웃기고 있네. 그까지 피아노? 나도 악기라면 뒤지지 않아. 나는 피리를 이렇게 잘 분단 말이야. 난 피리를 불면서 개다리춤도 출 수 있다고. 아빠는 곱게 키우고 싶은데 넌 정말 막 잘하는구나. 어제도 연습했잖아. 누리가 이번 콩쿨 대회 함께 나가자고 해서 연습이라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피아노 학원 다녀볼까 생각 중이거든. 오늘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등록할까 하는데. 아, 정말?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다더니 허락하신 거야? 잘 됐다.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보내줘! 돈이 어딨다 그래! 네 애미를 아주 팔아먹어라 그냥! 이름이 자두라고 했지? 피아노 쳐본 적은 있니? 도 한번 쳐볼까? 네. 어머, 한 번도 안 쳐봤나 보네. 아, 누리야, 선생님 교재 가지고 나올 테니까 잠깐 친구 좀 봐주고 있을래? 어? 아, 그래. 누리가 피아노 잘 치니까 많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아, 그러지 뭐. 다시 손 올려봐. 내가 도레미파 가르쳐줄 테니까. 치! 나도 멜로디언 쳐봐서 대충 알만한 건 안다 볼. 떠들고들 있니? 똑바로들 앉자. 네, 선생님. 민지야, 나 여기 제일 어려운 부분 한번 연주해볼 테니까 들어볼래? 너 정말 잘 친다. 웃기고 앉아있네. 콩쿨에서 너 받아주기나 한데. 누렁이 주제에. 뭐? 누렁이? 누리나 누렁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궁뎅이나 방댕이처럼 말이야. 이름 참 촌스럽네. 뭐라고? 말 다 했어? 그래, 자두야, 그만해. 내가 자두 대신 사과할게. 미안, 화풀어. 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은 민지 얼굴 봐서 한 번만 참는 거야, 알겠니?
엄마 미는 거야. 벌써 가게? 잘 가라. 쟨 나이가 몇 갠데 엄마 타령이래? 친구끼리 장난쯤 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민지야? 자두야, 누리한테 그렇게 일부러 시비 거는 거 안 좋아 보이거든? 시비라니,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나 들으란 듯이 피아노 잘 친다고 자랑하길래. 누리는 자랑한 게 아니라 그냥 연습한 건데 네가 오해한 거야. 지금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너의 절친은 난데 왜 자꾸 그의 편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넌 정말, 넌 정말. 요새 민진가? 걔랑 갑자기 왜 친해진 거야? 어? 왜긴, 장미가 피아노 학원 당분간 못 나온다고 했잖아. 혼자 다니기 심심해서. 아 맞다, 장미 요새 안 나온다고 했지. 그것도 그렇고 뭐 집이나 옷이나 수준도 대충 봐줄만 해서. 이 동네 싸구려 같은 애들 천진데. 근데 민지 걔 원래 같이 다니는 애 있었던 것 같은데. 웃기게 생긴 최자두? 걘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최자두한테 몇 번 당해주면 오히려 민지가 먼저 걔랑 절교할걸. 그럼 장미는 다시 나와봤자 너랑은 끝인 거야? 글쎄, 민지 걔가 착해 빠져서 여기저기 쓸만한 데도 많고 버리긴 좀 아깝긴 한데. 뭐야? 너 딱 걸렸어! 최자두!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어! 당장 민지한테 끌고 가서! 끌고 가서 뭐? 폭로라도 하시게? 네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니? 캬,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랄랄랄랄라. 어? 거기서! 거기서! 친구 사귀어 보도록 할게. 네가 얼마나 잘해준 건지 시험해 보기도 할 겸. 뭐라고? 자연 숙제 잘 들어봐. 그래봤자 민지 네 거 베끼는 거겠지만 말이야.
오늘은 운동회 대비로 2인 3강 연습이다. 짝이랑 다리 묶고 줄 서볼까? 니들은 왜 그러고 서 있어? 얼른 묶고 앞줄로 나와. 선생님, 저 이번엔 다른 친구랑 한번 뛰어볼게요. 뭐, 자두 말고 딴 친구? 뭔 일이래? 자두 너도? 네, 저도 이번엔 다른 애랑 할게요. 이런, 갈 때까지 갔네. 웬일이래? 누리인가 뭔가 때문인가? 자두야! 먼저 나가면 어떡해! 하나, 둘! 둘에 나가라고! 미안해. 민지랑은 보통 하나에 나갔거든. 습관이 돼서 말이야. 자, 모두 실전처럼 달려보는 거다. 출발! 하나! 옆반 민지랑 같이 다녔다면서? 아, 걔가 자꾸 같이 다니자고 해서. 이젠 다 정리됐어. 걔 진짜 이상한 애더라고. 제자도 축구할래? 축구 좋지.